마음 설계의 힘 29번째 시간 트라우마에 대한 실습입니다. 기억에 숨어 우리를 노리는 야수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요. 이게 사소한 것도 있고 굉장히 끔찍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러진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트라우마는 그냥 단순한 상처라기보다는 부러진 것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좀 기부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해진 부분을 좀 더 훈련을 해서 원래의 몸으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부러진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기부스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부스를 풀어야죠. 그리고 재활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잘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라면 그냥 무조건 나가서 뭘 한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부러진 다리로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감만 받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기부스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부러진 다리는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기부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스를 풀렀으면 더 훈련을 해야죠. 근데 한번 했을 때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건강한 다리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 진단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최근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랐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최근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고 그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메시지가 뭔지,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메시지가 특별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맨날 뭘 시켜 이런 거는 솔직히 특별한 메시지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장을 예를 들어서 혐오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좀 특별할 수 있겠죠. 뭔가 특별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건데 남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우니 일단은 다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한 발짝 떨어져 봤을 때 이게 좀 특별한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보고 좀 가능하면 특별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게 내가 가진 트라우마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찾기가 힘들면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많이 써보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메시지가 시작된 시점이 있는지, 그게 특별한 메시지라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더 오래전에 가장 최초 지점에서 시작된 건 언젠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에 대한 아니면 어떤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지만 그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과거에 존재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학교와 선생님에게 내가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했다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가는 거예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나한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무언가가 있는 걸 알면 내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의 현재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함으로써 조금씩 그 템포를 더 늦출 수 있죠. 원래는 바로바로 나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나갔는데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그걸 조금씩 0.1초라도 늦출 수 있으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실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실습에도 계속 함께 하길 바래요.